보자. 레몬의 흔적을 물어봅시다. 와이파티 윈자 발다하다. 아 잠깐만, 이거 화살이건 불 붙이기야. 이거 꺼야 돼. 여기다 불타. 야수 지배자 사냥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뭔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됐네요. 계곡 쪽에 성남 매머드가 온다네요. 올빼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네요. 마을을 기습하고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잡아? 와, 저걸 어떻게 잡아? 핏빛 상아 매머드 사냥. 자, 사실 난이도는, 아, 신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제 인생에서 생존을 하면서 파크라이 프라이머니라는 게임을 샀어요. 제가 이래봬도 한 달에 월급이 100이 안 돼요. 하지만 밥을 안 먹고 3일을 굶으면, 일주일을 굶으면 CD 한 장조는 살 수 있지요.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시는 별풍선은 저에게 정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정말 잊지 않고 감사하게 쓰도록 할게요. 자,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방송이 쉬워보여서 직업을 BJ로 하지 마시라는 거야. 왜 안 내려가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나 이제 할 말 다 끝났어. 됐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됐어 됐어. 계속 같은 버튼 눌렀는데 이제 내려가지는 건 뭐야? 내려가자. 아이고! 자라. 어이 깜짝. 자라 있네. 자라 있지. 백전 100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신지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곰돌이가 체력이, 부시기가 체력이 풀게이지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후식이에게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안 줘지네요. 그러면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식이는 눈이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눈동자를 한 번 더 마주본 적이 없지. 뭐야? 야!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자, 곰의 얼굴만한, 얼굴보다 더 큰 발자국이에요. 사실 깔리면 즉사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가 문제입니다. 그 코에게 날림을 당하게 되면, 물론 지금 아스팔트는 없지만 이런 바닥에 면상을 받게 된다면 살아남기 힘들죠. 어떤 동물이든 말이에요. 뭐야? 그러나 우리 후식이도 만만치 않아요. 저한테 보여주는 걸 보면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런 동물이에요. 내려가보죠. 녀석이 아래로 갔어요.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불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야? 정말 적 같아. 아군이 아닌 것 같아. 깜놀했습니다. 어어, 왜 이래? 너 왜 체력 왜 이래? 너 뭐하다 이렇게 됐어 체력? 뭐해? 저 우리 잠깐만.
대못에 찔려도 매머드는 멀쩡했다네요. 이게 매머드의 발 아니야? 얼마나 성난 녀석이길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입이 이렇게 큰 게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냥 가야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시기가 왜 밥을 안 먹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거 들고 있어서 그러나.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되겠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죽여. 죽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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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정말 이게 너무 쉽지 않네요. 부시기는 너무 고지대에선 밥 주기가 힘들어요. 뭔가 구조상 경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클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내려가는 지역에 다른 부족들이 많네요. 부시기를 이쪽으로 유인하겠습니다. 바로 이 아래쪽에 단서가 있네요. 저도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하죠. 대학교 OT 와서도 제 방송을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정말 감사하지만 바보 같은 짓이에요. OT에서는 무조건 술고 술 마시고 노세요. 뭐야 왜 이래?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나 또 왜 이래? 이래선 안 돼. 이래선 안 된다고. 잠깐만. 갈고리 걸기가 됩니다. 됐어. 어떻게든 빠져 나온다면 여기서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여기서 빠져 나가야 돼요. 뛰어 오르기. 뛰어 오르내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발. 버그가 너무 심해요. 정말 미쳐버리겠네. 정말 미쳐버리겠어. 이건 불로 태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만, 여기다 후식이를 부른 다음에 후식이도 안 불러줘. 어떡한단? 어, 잠깐만. 안 되나? 이 지역에서는 힘들어 보이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빠른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에 껴서 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로 빠른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볼 때는 후식이도 체력이 단 건 중간에 어딘가에 체력이 달 수 있는 그런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래? 뭔 일이야 또? 뭐야? 바로 매머드를 발견했어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매머드를 세 마리 잡아야 되는 건가?
이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뜨거운 간 헐천은 레머드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간 헐천이 뭐야? 간 헐천이 뭐야? 뜨거운 간 헐천이 뭘까요? 투척무기 1년아. 아, 온천. 개 뜨거운 물. 아, 아, 천, 천, 물. 그렇구나, 생각지 못했네. 잠깐만, 근데 그런 데가 있나, 지금? 일단은 지금은 화살을 좀 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좋아서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막히네요. 뭐야? 아, 이 한순간에, 아, 이거 데미지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걸 후식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자, 이거 유인해야 되는데. 지금 제 뒤에, 제 뒤에, 제 뒤에 매머드가 있어요. 어후! 치료해야 돼요. 와, 한 방에 즉사했습니다. 한 방에 즉사했어요. 자,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구나. 자, 근데 매머드가 이 주변에 올라오는 온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 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덫을 또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와서 뭐 만든다고 해서 필요는 없지만, 물론 그리고 덫도 쓸모가 없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만들어는 두죠. 왜 이래 멍청아, 똥멍청아. 정말 자, 불을 붙이고 가도록 하죠. 지금 우리 후식이 말고도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가다가 뒤지고 있어요. 자, 이 앞쪽으로 와. 다시 짐승을, 우리 후식이를 치료해줍니다. 어, 이 개, 어디서 야크 따위가, 초식동물 따위가 상당히 위협적인 행보를 보이네요. 바로 응징해버리죠. 솔직히 좀 놀랬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이 근처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많은데 밤이 돼서 제 생각에는 늑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후식이 엉덩이는 꼬리가 마치 라쿤 꼬리 같네요. 정말 귀요미하네. 녀석의 흔적입니다. 이 근처에 있어요. 자, 저기 늑대가 있는데 미리 제거를 하도록 하죠. 어차피 고기도 필요하고요. 이쪽이네요. 원래 한 번에 잡기가 힘들어요. 자, 이 근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시야가 왜 이렇게 됐지? 밤인 상태에서 저기 있네요. 일로 오고 있어요. 이건 느낌 좋지 못해요. 이건 도망가야 됩니다. 녀석이 저희 봤어요. 녀석이 이건 저희 분명히 본 거예요. 자, 이 근처에는 이럴 수가. 후식이가 누웠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근처에는 큰일났어. 큰일났어! 자, 덫을 만들고 이거라도 쓰고 얼른 도망가야겠어요. 정말 좋지 못해요. 지금 정말 상황이 좋지 못해요. 정말 너무나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후식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와, 아까 거기서 싸웠어야 됐어. 야, 살렸어. 야, 매머드가 곰 잡는 것보다 난이도가 낮았었는데 게임이 잘못 알려줬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됐어. 진짜 많이 때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때렸어요. 계속해서 덫을 만들도록 하죠. 덫이 통하네요. 처음 설명 때는 덫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얘기가 다르게 감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죠. 또 도망가기 시작했네요. 자, 저렇게 후식이가 매머드를 쫓고 있지만 사실 후식이는 지금 체력이 1%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역시 제 말대로 해. 됐어. 자, 일단은 조금 재정비를 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원의 한계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원들이 많네요. 바로 먹어치워주도록 하죠. 창을 강화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어요. 자고 있는데 얘는 죽었네요. 됐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돼요. 녀석이 체력을 회복할 거예요. 곰을 잡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시간이 지나면 체력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얼른 가는 게 좋겠어요. 정말 자원이 많네요. 이걸 다 안 캐고 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자원이 많아요. 다음에 한번 날 잡고 오던지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북극에 이렇게 신이 내린 땅이 잠깐만, 이건 매머드입니다. 매머드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와있어요. 심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죽었습니다. 자, 밤을 새서 이제는 늑대가 안 나올 것 같네요. 여기서 싸우면 좋지 못한데 가보겠습니다. 불 붙여. 여기서 나의 체력이 안 다네요. 얼른 가야겠어요. 녀석이 뛰고 있어요. 지금 이 미션을 할 때가 아니야.
사람도 구해야 되고 매머드도 죽여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자, 거의 근처로 다 온 것 같은데 여기다 덫을 하나 만들도록. 이럴 때 덫이 없어요. 어! 엄청난 크기의 고드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최후의 전장인 것 같은데 얼음 조각을 싸서 이걸 쏘란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떨어뜨려보도록 하죠. 공격이 돼야 될 텐데 됐어요! 고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마지막 막타로 던지면 머리에 맞고 매머드가 죽었습니다. 잡았어요. 녀석을 잡았어요. 매머드에게 다가가서 고통을 해방시켜주라네요. 이 매머드는 길들이는 매머드가 아니에요. 회복 중이라네요. 미안하다 매머드야. 여기서 이 녀석을 끝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목을 들이내고 식도 사이에 눈을 보면서 살며시 창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눈을 감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빼면 안 돼요. 그럼 즉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머드까지 핏빛 상아 매머드까지 잡아봤습니다. 하... 알찼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자 우리 후식이한테도 상을 줘야겠어요. 자 고생했다 후식아. 후식 먹어라. 사실 어떻게 보면 밥 먹으려 일하는 것 같아. 적당히 처먹어야지. 안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어. 자 꺾어 죽어. 여기는 자원이 많네요. 정말 치료를 해두면 또 후식이를 건드는 놈들이 있네요. 도망갔어요.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진행했습니다. 게임 백혈늑대 사냥 하나 남겨두고 있네요. 백혈늑대 우두머리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큰 나무 성체 두 개가 남겨두고 있어요. 이건 내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반드시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고 1편 찾아서 많이 처음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왼쪽 아래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